자, 이제 다음은 맛있다. 조진웅 씨 앞으로. 그래요, 그래요. 어? 래퍼래요, 래퍼. 그래요? 어? 누굴까요? 용띠 전신이라. 누구시지?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 예, 안녕하세요. 조진웅 친구 장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장혁 씨. 아, 래퍼시죠. 저 래퍼 같다. 장혁 씨. 아, 장혁 씨 너무 웃겨요. 아, 처음에 계기가 저는 처음에 저보다 한참 선배님인 줄 알았어요. 그 예전에 추노라는 드라마를 하면서 저 선배 되게 연기 좋다. 그리고 되게 맛깔스럽게 한다. 호강시켜주고 싶어. 그리고 오지호라는 친구가 저희 또 친구인데 친구래요. 그래서 처음에 얘가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아이, 저 친구 아닌데, 저 사람 친구 아닌데. 근데 나이가 또 동갑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숙소에서 같이 술 한잔 하게 됐어요. 오지호랑 저랑 진웅이랑 이렇게 다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연기하는 측면이나 생각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너가 굉장히 뭐가 맞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친구가 돼서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에서도 같이 만나가지고 그러면서 굉장히 또 좀 돈독하게 친구가 됐죠. 친해지셔가지고 결혼식 사회도 봐주셨어요? 네네네네. 사회를 재밌게 봐야 되는데 제가 또 재밌게 보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진웅이는 아마 뭔가 좀 재밌게 해줬으면 했을 것 같은데 정말 정직하게 했어요. 진웅아, 항상 건강하고 이제 환절기 지나서 서서히 겨울로 다가서는데 옷 따뜻하게 입고 감기 조심해라. 파이팅. 아, 친구시군요. 이제. 그때 뭐 되게 기억나는 게 자기가 그렇게 바쁘고 그때 뭐 장염 걸렸는데 일본에 있을 때인데 도저히 VIP 시간이 안 될 텐데 어렵게 오셔가지고 영화를 보고 뷰풀에서 짧게나마 리뷰를 저한테 해주시고. 이야, 고맙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친한 연예인, 전 연예인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친한 연예인 이렇게 되면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개념을 좀 넘어서는 일상 이제 같이 하는 배우들이다 보니까 정우도 마찬가지고 혁이도 마찬가지인데 자주는 못 보죠. 오히려 정우 씨 같은 경우는 하와이에서 더 자주 봐요. 휴가 갔을 때 길 가다가 보고. 아니 그 저기 장혁 씨가 결혼식 사회를 봐주셨어요? 제 결혼식 사회. 아, 완 절친이네요. 절친이네요, 그러면. 그때도 뭐 차도 어마어마하게 막혀서 혼자 지하철 타고 와서 봤어요. 어머, 시간 늦을까. 아, 이 정도면 굉장히 절친이네. 완전 중마구원데 그 정도면.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해서 와준 건 고마운데 네. 장혁 씨가 그 결혼식 사회를 좀 재미없게 봐서 개그맨 섭외를 약간 네. 얼굴이 많이 심각해지셨어요. 돌이킬 수는 없으니까요. 돌이킬 수는 없으니까요. 아니 뭐 돌이킬 수는 없잖아요. 이벤트 같은 거 없었나요? 이벤트 없었어요? 아니 그런 것도 기억도 안 나고요. 시기 잘 진행되었다. 아, 마무리가 잘 되었다. 와줘서 고마웠다. 빨리 가고 옵시다. 하여튼 굉장히 좀 감사한 마음이 컸으나 감사하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결혼식이 재밌진 않았다 그러니까. 그건 객관적으로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네. 돌이킬 수는 없으니까. 아, 좋습니다. 자 그럼 문제 영상 보시죠. 그래서 언뜻 생각나는 게 조진웅은 참 흥행 배우다. 뭐 연기하는 측면이나 아니면 사람적인 어떤 측면이나 굉장히 다채롭거든요. 그러니까 연기하는 측면에서는 야구에서 투수랑 포수가 있으면 저 포수는 어떤 공을 던지더라도 다 받아줄 것 같고 또 반대로 세 글자. 저 사람이 투수가 됐을 때 어떤 공을 던지더라도 이 스트라이크 존은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신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래서 그 친구한테 항상 표현하게 넌 세 글자 배우다. 세 글자 땡땡땡입니다. 맞춰보세요. 조진웅 땡땡땡 배우다. 괜찮습니다. 예. 도화지 같은 배우다. 도화지 같은 배우. 도화지 배우. 아, 아닐 것 같은데. 도화지 배우. 자 이쪽 한번 맞춰보시죠. 땡땡땡 배우다. 야구 얘기가 나온 거죠? 야구, 야구. 그러면 재구려? 재구려 배우가? 유해진. 아, 저 조진웅은 뭐지? 에이스. 아! 오. 아, 음식이 되는데? 아, 음식. 히트가 음식이래요. 어, 맞춰도 되죠? 저희가 또 맞춰도 혹시 괜찮으실까요? 맞추면 뭐 분위기는 안 좋아지겠지만. 구절판? 네. 구절판. 색깔 여러 가지. 구절판은 뭐야? 아, 구절판은 색깔이 여러 가지. 이거. 맛을 표현할 때. 아, 맛에? 형용사? 형용사. 어, 이거 형용사. 유선 씨. 형용사 맞는데요? 난 제사상이라고 그러죠. 제사상. 제사상이라고 그러죠. 제사상. 왜? 아니,
제사상이라니. 정진욱 씨가 제사상 같은 배우라니. 세상에 제사상 배우가 없어. 제사상 배우가. 안녕하세요. 제사상 배우. 아, 있구나. 추상집 된다 이거죠. 추상집 된다. 그렇죠. 올킬이라는 얘기죠. 올킬이라는 얘기죠. 올킬. 네, 좋은 얘기입니다. 정진욱 씨 맞추면 돼요. 음식 형용사? 뭐라 그랬을까? 음식. 근데 혁이가 항상 하는 표현이 있어요. 아, 그러면 그거 맞추세요. 먹나. 아, 맞춰도 돼요? 네. 이거 돌리고? 네. 맛있는. 맛있는 배우다. 아, 봐봐. 맛있게 살리잖아요. 맛있는 배우다. 맛있게 살린다고. 조진웅은 참 맛있는 배우다. 그 맛깔스럽다는 거거든요. 그만큼에 대한 것들을 정말 여러 가지 어떤 구사를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 얼마 전에 그 참 신기한 핫도그를 하나 봤어요. 또 핫도그를 또 만드는 걸 좋아해서 이제 핫도그에다가 불닭 그 면을 같이 섞어서 만든 핫도그가 있더라고요. 장아, 강요는 아니야. 내가 추천하는 불닭 핫도그 한번 시도해봤으면 좋겠어. 우리 장혁 씨가 제사상 들어오나요? 제사상에는 올라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아, 이거 맛있겠는데요? 뭐야? 아, 요게 맛있어 보이네요. 아, 이거, 이거. 아, 이게. 아, 요게 맛있겠다. 이게. 아, 이거네요. 이게 아, 이게 맛있겠다. 아, 예. 이걸 먹어야지. 아, 핫도그. 그거 하나 주세요. 예, 예. 핫도그 안에 불닭 면을 넣은. 이거, 저 본 적 있어요. 예, 이거, 이거, 이거. 예. 불닭 핫도그래요, 이게. 매운 거 잘 드세요? 아, 잘 먹을게. 야, 잘 먹을게. 조진욱 씨 아까 아쉬웠다니까 저거 봐. 야, 100만 찍겠다. 와, 맛있겠다. 어때요, 어때요, 어때요? 유진 씨 어때요? 야, 100만 찍겠다. 이거 100만 찍어야 되니까. 아, 맛있게 드신다. 아, 뭔가 느낌이. 고급스럽게 먹는다. 조진욱 씨 이런 다른 느낌이. 아, 그것은. 먹는 스타일이 조진욱 씨랑 좀 달라요. 먹는 스타일이 사극에서 나 주막인 줄 알았어. 주린배 주린배를 배우지 않고 주막인 줄 알았어. 네. 한 4개 굽다가 한대 드시면 원래 가끔은 이렇게 먹어야 돼. 아, 맞아요. 맞아. 조진욱 씨도 약간 난 지금 먹어야 돼요. 약간 그 바쁘게 형사하신데 아, 예, 형사. 범위 쫓다가 급하게 먹는 네. 것 같고 네. 여기 그 아, 혼자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예? 네? 그래서 아, 약간 느낌이 다른구나. 예. 인식당. 인식당. 휴지를. 아, 인식당. 아, 이거 맛있다. 아. 아, 주막에도 그런 게 있네. 아, 근데 맛이 어떠세요? 맛이 없을 수 없는 맛. 아, 당연하죠. 그 조합이 아주 좋네요. 우리 이서진 씨 어떠세요? 뭐, 핫도그네요. 어? 다 버린 거. 버린 거. 요즘 무슨 슬퍼 같아. 잘 먹는다 진짜. 한걸 죽는데 우리. 아, 야 우리다 이런 게 우리. 그 유해진 씨는 한입 드시고 마셨거든요. 네. 그럼 저 궁금한 게 유해진 씨는 평소에 어떤 음식 제일 좀 좋아하세요? 저는 제목, 제목. 그냥 저기 뭐 김치볶음 거 뭐 계란 후라이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아, 외식은 좀 주로 많이 하세요? 저희는 이제 밥차에서 막 먹는 시간이 아, 많죠. 평양냉면은 좀 드시나요? 평양냉면. 책생통밖에 편안해. 한국냉면도 먹고 그래. 이상한 질문 전달해.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 혜진이 형님에 대해서 정보가 없어요. 패드라서. 한국냉면은 왜 물어봐. 아, 요즘에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한국냉면 또. 아, 좋아합니다. 예. 아, 제가 얼마 전에 두바이에는 음료관이 있대요. 예. 유혜진 씨 이렇게 퓨전이라고 별로 안 좋아하시죠? 네, 맞아요. 예, 그냥 그냥. 예. 예, 그래서 좀 그런가 봐요. 소세지 먹고 옆에 불닭 있으면 아, 그럼 예. 네, 그런 다음에 피클 먹고 그러는 게. 그렇죠. 너무 번거롭기만 하고. 아니야, 잘 먹었어. 너무 맛있었다. 아, 고맙다. 엄청나게 맛있는 건 아니야. 엄청나게 맛있었어. 자, 이제. 음식 못 참으신다. 아, 근데 이런 섬세한 좋은 형이에요. 감동인 것 같아요. 어느 좋은 형이에요. 음식 이렇게 또 가리셨죠? 아, 이런 식으로 가리신 거예요? 네. 이런 섬세함이 진짜 남다르죠.